와 형님들 오늘 상환이가 우리 마심성만한테 물고기 하나 딱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딱 꺼내려고 하는데 어떤 복인지 굉장히 기대가 돼버려요. 야, 무슨 이게 웬일입니까? 야, 방어다 방어. 방어 발행 예스 오케이.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성발입니다. 자 오늘 거의 체험 랄매 현장 느낌으로다가 라진성발이랑 장화까지 신고 오늘 살발 뒤지게 라시미를 썰어준다고 우리 동생 새끼가 안성인가 거기 아주 뭐라고 안드로메다 같은 데서 쳐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멋진 해를 떠줄지 얼마나 멋진 찬지 화로차에 대해서 라가리를 쭉쭉쭉쭉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진성발이었습니다. 자 우리 동생발이 우리 형님들께 인사 한번 받아봐라. 안녕하십니까 상환수산입니다. 우리 상환수산에 보면은 꼭 그 이름을 지 이름을 그 가게 이름으로 처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너도 그런 경우냐? 그렇죠. 아, 옛날에 그 인천에 있다가 안성으로 내려가가지고 롯말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G80도 타고 다닌대요. 라가지 없는 새끼잖아요. 앤쌉소리고요. 자 본격적인 화로차 리뷰 출발합니다. 렛츠고 파리 피플. 오 신난다 얘. 자 형님들 이 로토발이 이거 로토냐 뭐냐 이거 로토 맞아? 봉고 봉고. 아 미안해. 봉고. 다 그 이게 그거 아니야. 화물차는 그런 느낌 발으로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을 때 상환수산 딱 여기 우리 동생 발이 그 가게라고 하고 여기 꽃게랑 뭐 쭈꾸미 대가리 뭐 여기 완벽한 고기 뭐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맛있는 거를 뭐 해준다고 해요. 기대가 많다. 에? 알겠지? 아니 빠기지만 말고 대답을 해. 알겠습니다. 라시미 그 경력이 어떻게 되지? 8년 됩니다. 8년. 아, 라시미 8년 정도? 야 8년이면 군대 갔다 와서 그냥 계속 26살부터 했습니다. 26살부터 야 라시미를 잘 쓰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냥 썰어버리는 거 죽여버리고 대가리 까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그지가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야 인마? 새끼야 여기 무슨 느와르 영웅 아니야 인마. 야 근데 봤을 때 썬팅은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런데 불법 LED랑 여기 반바도 딱 사재로 나고 여기 검은색으로 딱 갈기고 이렇게 멋있게 하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도 바로 잡혀요. 뭐. 좋대요. 막 지치고 따가 오면은 도망가요. 욕을 조실한다는 소리 아, 끝나면 안 됩니다. 라떼인다고 해서. 라떼인다고? 어, 이런 거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떼가 막 지치고 따라오고 막 암행 숫자 따라와가지고 막 쓰라 그러고. 아, 그치. 그러면 막 벌금 7만 원 나가서 제끼고. 아, 정말 겨 썸소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차를 누가 지치고 따냐. 오케이, 오케이. 인정다시. 옆에가 간지다신 것 같아요. 이 화로차의 갬성은 탑차였던 마력, 램성 마력이 있지만은 이 화로차의 뒤에 저 그지 같은 느낌이었던 어떤 스테인레이스 같은 거 박히는 거 느낌 좋잖아. 와. 한번 소개 좀 해줘봐. 야, 이거 뭐냐? 고동이냐? 뭐냐? 갯고동. 갯고동 발이. 오케이. 로레. 로레 파냐? 고개. 아니, 고래. 고개. 이렇게 롱신 나가네. 고래인데 고개래요. 라진성 친구들은 출혈 나가네. 아, 괜찮아. 이거는 뭐냐? 줄돔. 줄돔 발이. 이거, 이게 맛있잖아. 그치? 제일 비싼 거, 우리. 제일 비싼 거. 오늘 요거 좀, 요 정도는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마. 어, 해마 발이. 요거는 뭐야? 고래밥. 야, 이거 게임 모드라 이거 옛날, 이거? 아, 옛날에 그 나가리 먹는 거. 아, 완전히 늘다리 새끼네. 아, 고마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화로차의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궁금증이 많아. 아싸 소리가 아무도 안 궁금한데 이게 뭐 어떤 기능들인지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자, 요거의 기능은 원래 이렇게 딱 열어서 물고기가 잘 있나 보고 전선은 불이 나오는 건데 굳이 쓸데기 없어가지고 안 한 거는 닫아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물고기가 지금 안에 한 마리도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 사방. 아, 사방이야, 사방. 오케이, 사방, 팔방. 딱. 이거 완전히 야바나가, 야, 좋았어. 야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응, 오케이. 그러면은 그 기능들 요거는 뭐지? 무슨 기능이지? 요거는 이제 물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이거는 아무 데나 버리면 큰일 나요. 아 물 불법이야 그... 불법. 아, 썩은 꼭 물. 정해진 데 버려야 돼. 바닷물 버릴 때. 바닷물 버릴 때 정해진 데 버려야 된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나의 오늘 그 양식 있잖아. 사실 일단 뭐 차를 입으면 필요가 없고 나의 그 물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 라심 쳐가지고 그거를 좀 부탁을 좀 해볼게. 어떻게 올라가면 되냐? 올라오세요. 와 형님들 오늘 상환이가 우리 라진성만한테 물고기 하나 딱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딱 꺼내려고 하는데 어떤 복인지 굉장히 기대가 돼버려요. 야, 무슨 기술입니까? 방어다 방어. 방어 발행 예스 오케이. 멋있음 풍긴다 얘. 이 빵끈. 라가리 보세요 라가리. 자 형님들 방어 해체 쇼바리를 깨끔 뒤져버리게 우리 상환발이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떤 그 기능들이 살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삭삭삭삭 라시미즈를 해버렸다라는 거 완벽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상환 바리가 어떤 그 어떤 인생을 좀 살아왔는지 어떤 그 과장 실장 사장까지 올라갔을 때 그 램성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회를 맛있게 먹지만은 이런 어떤 그 과장님 실장님 그런 어떤 회 떠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아 우선 밑도 끝도 없이 인천을 가면 돼요. 아 밑도 끝도 없이 연안, 인천에 가면 돼요? 연안부도 가고 연안부도 간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서 거기서 회 하나 먹으면서 맛있다고 나도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시다하면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시다하면 설거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도 좀 갈고 아 칼도 옆에서 갈아드리고 그런데 그 저녁에 사장님이랑 좀 놀아드리고 아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한번 썰 기회를 줘요. 그때 잘 썰어야 돼. 첫 방에 아 첫 방에 첫 방에 나가리 되는 수가 있어요. 첫 방에 잘 쓰면 사장
사단 눈에 보여야 돼. 사단 눈에 들면 이제 되는 거 성공한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떤 전공이 필요하고 그런 게 없는 건가? 전공 없어도 사실은. 전공 없어도 돼. 저도 공장 다니다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아, 공장 다니다가 야, 그래도 첫 방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연습을 뭐 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 눈썰미를 딱 대충 보는 건가? 저는 원래 요리를 잘했고. 요리, 아, 갑자기 죄송 소리가. 요리보다 원래 사장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걸 한 거고요. 아,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싸바싸바 까면서 저녁에 이제 술 한잔 따르면서 아 우리 뭐 실장님 과장님 어떤 인생을 사셨으면 이렇게 싸바싸바를 해준 다음에 첫 방에 기회를 줬을 때 대가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첫 방 그 칼은 어떤 걸 썼었지? 그때 그 칼은 그 칼은 다 집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다 물려주려고 다 집에 있고요. 이거는 잠깐 좀 내려놔줘. 외관이 무섭다 형. 이거는 2020년식인데 2020년식 해가지고 이제 독일제로 샀어요. 독일제 말이요. 네. 얼마야 이거는? 이거는 조금 비싸요. 한 23만 원 정도. 23만 원 말이야. 무섭다, 무섭다. 야.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기능이에요. 살을 발라내는 기능. 네.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굉장히 그 물고기 같이 생겼어. 아, 참치 같이 생겼어. 이거 대발을 해가지고 좀 무쇠인데. 이게 제일 강력해, 사실은. 강력해? 네, 이제 무겁고 날카로워요. 이것도 날카로운데, 이거는 무게감은 덜한데, 이거는 무지하게 뭐 그냥 바로 찍으면 바로 그냥. 그래서 요거는 거의 머리 자르는 용? 아, 레갈이 날려버릴 때. 그래서 요거 그때만 쓰는 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요런 거는 뭐 낙지 탕탕 할 때 탕탕탕탕. 아, 탕탕탕탕? 애들 장난감이고요. 애들 거는. 장난감이라고. 와,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제. 분리된 살을 예쁘게 써는 칼이에요. 아, 예쁜이 네. 칼? 네, 요건 예쁜이 칼. 요거 이제 예비형 스페어. 아, 스페어 칼이야? 요거를 쓰다가 이빨이가 나가요. 아. 뼈를 딱 쓰면. 그럼 그때 요건 잠시 돕고 다시 요걸로. 아, 요거는 이제. 복도 놓겠다. 요것도 뼈도 발라내는 건데 이거 조금 더 길죠? 요거는 여성용. 요거는 남성용. 진짜? 네, 근데 저는 둘 다 써요.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그래서. 이빨 주발이 얼마나 잘 돈다 야. 다 형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 마 형한테 항상 이렇게 회를 딱 붙이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오늘 맛있는 회 써도 되겠습니다. 야 형은 좀 얇게 해가지고 초장 그냥 살바르게 꽂아 먹어야 되거든. 그냥 써는 거 딱 그런 거거든. 형, 사실. 이거 좀 따세요. 시끄러우니까. 농신당한 새끼가. 근데 오늘 맛있는 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썰어 주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와 이거 사실은 이게 활어차 리뷰가 주가 될 뻔했는데 제가 사실은 방어를 좀 빨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요 정도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아 안돼 보청 씨 먼저 주고 형님 나중에 이거 짜발이나 드시고. 짜발이나 먹으라는 새끼야 임마. 형은 짜발 인생이 아니야. 아. 형 잘못되면 너 돈 많이 줄 거지 형 가면은? 알았어 오세요. 아, 이 새끼한테 안 가야겠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싸가지가 없었어요. 다리 찍는 거서부터 한번 배워보게. 형은 싸다지 건방진 새끼가 이제 막 사장 마인드란 데 있어. 아, 오늘만 하도 싸줄게, 지금. 초장 딱 찍어가지고. 고추 하나. 야, 로추 하나. 마늘 하나. 마늘까지. 와사비 살짝. 라사비 살짝. 야, 좋아. 씨, 소주 하나 갖고 왔다, 정말. 야, 형님, 한번 맛이 한번 보시죠. 형님, 마늘 하세요, 마늘 하세요. 명신나는 새끼야. 방어 제철이래요. 하나 더 싸봐라. 되게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야, 역시 네가 추천해준 살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거 라큐로 입을 한번 세척을 한번 하시고. 이번에 다른 비료 줄게요. 꼬리. 아, 꼬리가 맛있어? 원래 꼬리를 해야만 요래요래 치니까 꼬리가 무지하게 탄력 있는 거예요. 뱃살보다 제가 보기에는. 자, 이번에 초장 말고 된장발이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수제로 만드는 걸까? 수제로 만든다? 손 어디에 닦고 안 닦고 있는데 괜찮아요? 와, 방어. 그러면은 지금 추천해 주는 거는 방어지? 지금 방어 숭어가 제일 맛있대. 방어 숭어가? 야. 이렇게 좋은 손님들만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고. 아, 진짜. 코로나라. 아, 그러니까. 장사가 진짜 다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짤 것 같잖아요. 너무나 울 것 같잖아요. 직업의 모든 것이 된 것 같아요. 자, 형님들 제가 썩차도 굉장히 롯날이 심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세 있는 동생이 저한테 회 한 접시 딱 먹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먹고 해야 되는데 동생이 멋지게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줘서 너무 심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형님들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 라디오 형님도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땡큐! 자, 형님들 라디오 성발입니다. 야, 이 롱신나간 새끼야. 장난하지? 다시 갈게. 자, 형님들 라진 성발입니다. 아니 새끼가 진짜 피진다 너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 성발입니다. 새끼야.